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산발적으로 열리던 여름 축제를 보름 동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여는 건데, 이런 첫 시도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이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릴 제1회 대구 포크 페스티벌 준비로 분주합니다. 송창식, 이승환, 유리상자까지 국내 최고의 포크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주 금, 토, 일 대구의 뜨거운 여름밤을 낭만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도 22일부터 두류공원과 평화시장 등지에서 닷새간 펼쳐져 지역 치킨 산업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모색합니다. 대구 더위의 특화 상품으로 자리 잡은 국제 호러 연극제와 대구 관악 축제, 아마추어 생활 예술 동호인들의 생활 예술제도 이 기간 함께 열립니다. 5개 여름 축제를 처음으로 두류공원 일대에 집중시킨 대구시는 이번 축제 기간에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대구 같이 250만 정도 되는 시에 그 여름 축제가 이래 띄엄띄엄 있는 거를 이래 한번 집중 모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대구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경찰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해 주차와 쓰레기 처리 등 각종 민원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 전반을 모니터링해 처음 시도되는 여름 축제 집중화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5개의 축제를 열흘에 집중시킨 대구시의 시도가 시민 만족과 도시 브랜드 향상,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